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하고 얼굴 크기가 비슷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상령 멘토님을 모셨는데요. 아우, 화면 꽉 찹니다. 네. 자, 넙대대 대표적 인물들이죠. 저희가 네. 대구 출신의 넙대대 예, 인물들이 오늘 네. 같이 방송을 합니다. 정재훈 멘토님이요, 잠깐 회사로 인한 볼일을 좀 보러 가셨습니다. 바로 기업 탐방을 가셨다는 소리인데요. 기업 탐방을 가셔서 좋은 얘기들 좀 얻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좀 시작해 봐야 되는데 오늘 급격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네, 전일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 가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쪽에서의 상승세가 무서운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금일도 건전한 조정 구간에서 이제 급격한 또 반등세를 좀 추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께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세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일단은 정확하게 좀 맞아떨어진 것 같으니까요. 요 점 참고해 보시고 지금은 좋은 종목군을 지고 가야 되는지 차익실현을 해야 되는지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조금 좋은 종목군들이 지금 좀 못 가고 흔들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어차피 시장 자체 현재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군은 사실상 현재 잡아서는 수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전달에 미리 사놓던 종목이 이번 달 돼서 시세가 분출이 되는 거고 그만큼 시간적인 부분을 우리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재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시청자분들 지금 흔들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항상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번호표를 뽑아놓고 기다리는 이상은 분명히 그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어차피 순환매 장세입니다. 자, 바이오 제약 종목군들이 이번 달 돼서 시세가 분출이 되었죠. 그 종목군들 언제 매집을 했어야 되나요? 바로 저번 달부터 추천했던 전문가가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번 달에 올라와서 아 지금 이 여기에서 사십시오, 파십시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 이익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더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똑같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달려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들고 가시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내 종목은 안 들고 가고 있다. 내 종목은 안 달려가고 있다. 그럼 좀 더 기다려보십시오. 회사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종목을 꽉 쥐고 가야지만 그 종목군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좋은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번호표에 예. 대한 가장, 좀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 번호표가 내 순번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내 순번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이게 예, 어떤 경우냐면, 결국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같이 타게 되는 거죠. 같이 타게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가족분들 종목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얘기한 종목하고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결과적으로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새치기 할 수 있는 야야 너도 일로 와 그래갖고 그 번호표 앞에 세웁니다. 그러다 보면 내 번호표가 자꾸 뒤로 밀리게 되겠죠.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결국은 순번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종목군에서의 순번인데 이 순번이 아예 안 돌아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이제 문이 닫히는 경우죠. 결과적으로 이미 매수세가 끝났고 어느 정도 매수세가 다 올라온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건 이제 추세를 꺾고 있는 부분인데 흔히들 전문가들이 밑에서 성장성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눌림목을 주면 그걸 성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부터 추세 전환이 돼서 하락할지 그게 진짜 눌림목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장성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매집해 있어야 되는 거고 밑에서부터 계속 얘기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참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이 주식시장은 산업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고 산업싸움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산업싸움에서 꼭 이길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게 종목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내한테 200% 300%를 줄 수 있다면 그 종목군은 정말 좋은 종목군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고 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지고 가도 될지 아니면 지금 이거 번호표 기다리기 늦었다라고 생각해서 번호표를 버려야 될지 저희가 빠르게 판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 메시지부터 예.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하나나 4번님이 문자 하셨는데요. 텍셀 레트컴 2540원에 20%예요. 꼭 좀 알려주세요.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하는지요 하면서 우는 표시를 보내셨어요. 울지 마세요. 뭐 주가 빠졌다 울고 그러면 뭐 자 그렇게 우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울고는 지금 쉽죠. 네? 울고는 쉽죠. 아 그렇죠. 울고는 네. 쉽죠. 뭐 하지만 요 종목군이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지금 상황에서 버리고 딴 번호표를 잡아야 되는지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540원에 20%를 보유를 하셨는데요. 2540원짜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40원이고 자 고가 권역 자체에서 제대로 물리셨다 그죠? 그래서 돌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뉴스도 한번 같이 볼게요. 뉴스 한번 같이 보시면 SM 뉴스고요. 자 여기 자 텍셀레트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사주 편입이 3월 19일 날 좋은 뉴스가 나왔고 감사 보고서 제출 3월 18일 날이었는데 자 뉴스 한번 같이 보시면 실적은 좋아졌다 그죠? 그리고 좀 더 내려보면 뭐 다른 뉴스 자체는 없었습니다. 뭐 실적이 2월 26일 날 실적이 나타났었고 그러면 여기에 있던 이 고가 권역 자체 이 1월 말부터 있던 고가 권역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좋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땡겨줬겠다 그죠? 그 누군가는 누굽니까? 바로 외국인이 미리 알고 있었던 종목이었다. 그러면 외국인이 샀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단 권역부터 사서 올렸던 주체는 누구예요? 밑에 보시면 바로 외국인이 사서 올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현재 평균 단가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하단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가상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고가 권역에 덜컥 들어가신 거예요. 그건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더라도 그걸 못 버티시는 겁니다. 왜? 지금 벌써 마이너스 10%니까. 자, 그렇게 매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저가 권역 자체에서 수급의 주포 자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손바뀜이 이루어질 때를 보시는 게 맞죠. 차라리 지금 하단 권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원래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단 권역에서는 꾸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단 권역으로 내려갈수록 매도세가 또 보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상단에서는 왜 사고 하단에서는 왜 파는가? 자,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맥점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라리 현재 이 구간 2200원 하단 권역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그래서 시세를 좀 더 크게 노리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지금 팔기는 너무나 아까운 종목군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종전에 두고 있었던 가격대 2540원, 2500원 그 가격 권역까지는 홀딩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가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예. 궁금하세요? 예, 동성하이캠이요. 동성하이캠? 네. 매수가는 하이캠. 어떻게 되세요? 6,770원이요. 6,770원? 네.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 15%요. 15%. 오늘 뭐가 궁금하세요?
이 좀 언덕가에 갈랑고 언덕가에 들어갈랑고 13번으로 골랐고. 네. 실례지만 지금 어디 계세요? 부산이요. 네? 아, 부산이세요? 네. 네. 부산 어느 동에 사세요, 어머니? 강연삼동이요. 아, 예. 어머니, 그 이게 갈지 안 갈지 이 보다 이게 얼마까지 갈지가 궁금하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네. 자, 일단은 이 7,200원대까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성 하이캠이 지금 회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원래 4,000원대에서 지금 8,000원대까지 한번 찍었다면 100%가 올라온 거예요. 100%가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조정이 들어온 거고, 예, 그 예. 조정이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재반등 구간에 놓여져 있는데, 예. 자, 일단은 7,200원대 저항대가 하나 보여요. 그죠? 예, 예. 이 7,200원대 저항대가 보이는데, 앞으로는요, 어머니, 여기 예. 이 선을 한번 꺼보세요.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이게, 기술적으로 박스권 영역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예. 예. 요게 이제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900원이니까 한 6,000원 부근하고 7,300원 부근하고 요 사이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증시의 어떤 분위기로 보면 결과적으로 7,200원대를 다시 한번 준다는 게 정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확률상으로도 맞고요. 그래서 7,200원까지만 한번 들고 가보시는 얘기 전해드릴게요. 굳이 그 이상도 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원래 자체가 느린 종목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한번 이미 트리거 현상이 한번 나왔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진짜 장기적으로 들고 가신다면 저는 뭐 흔들림 없이 한 들고 와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얼마 정도까지 가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간다 하면 일단 많은 부분까지 일단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은 맞아요. 그러면 연말까지예요? 연말까지 그 시간은 어머니 저희가 사실은 잘 몰라요. 예. 시간의 개념까지 알는 것 같으면 예. 순서대로 어머니 저희가 잡겠죠,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저 동성애캠을 그러면 조금 더 사보태해가지고 끝까지 좀 들어가 볼까요? 아, 지금 굳이 이게 화학주인데 예, 화학주 맞죠. 예, 근데 굳이 이게 그 지금 다른 IT 관련주보다 실적이 급격하게 성장세에 있는 건 아니에요. 꾸준히 네.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네. 급격한 성장세 있는 거예요. 차라리 IT 쪽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예. 네. 아시겠죠? 네. 예. 성공 투자. 한 가지만 한 물어볼게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아, 금호사 그거는 좀 어떤 거예요? 금호산업이요. 네, 네. 예. 금호산업은 금호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있어서요. 예. 금호산업 자체가 금호산업으로만 보면 괜찮아요. 금호타이어도 가지고 있고. 금호산업 내 금호타이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금호타이어도 갖고 있고 금호산업만으로 보면 괜찮은데 예. 금호산업이 금호그룹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유동성 위기 쪽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산업으로만 보면 충분히 괜찮은 회사예요. 그런데 예. 금호산업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좋은 종목군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예. 금호산업은 소외받을 수 있어요. 유동성 위기가 있는 기업들은.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금호산업 만나기 얼마까지 가면 좀 타러 중이 있나? 네. 근데 어머니 원래는 이게 두 개까지 상담이 안 돼요. 어머니. 그 다음 전화가 또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상담 한 번 더 신청해 주시고요. 예, 예. 미안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두 분이 사투리 엄청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아, 우리 둘이요? 예, 예. 예. 원래 경상도 분들 보면 사투리 제가 일본어라도 좀, 저는 원래 서울말을 잘 써요. 아, 저만큼 예. 잘 쓰시나요? 예, 예, 잘 써요. 아, 그래, 제가 서울말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YG 엔터테인먼트요. 아, YG 엔터테인먼트요. 네. 사투리 나왔다. 자, 가격이 얼마십니까, 시청자님? 47,800원이요. 47,800원에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십니까? 100%입니다. 아, 100%구시고요.
예. 아, 저하고 스타일이 비슷하시네요. 예. 자, 그렇습니다. 100% 하셨는데, 아,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조금 걱정이 점점 되십니다. 맞죠? 네네. 예, 그리고 이평선도 다 지금 저항 구간에 놓여있고, 예. 한번 투매가 나타날 것 같고,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결론은 팔지 마시고, 좀 더 기다리시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 YG 엔터테인먼트를 사실 때는 언제 사셨습니까, 선생님? 한 달 조금 됐거든요. 한 달 넘었죠? 예. 그러나 정상적으로 번호표를 받았으면 이번에 올라야 된다, 맞죠? 예. 근데 지금 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뭐 뉴스 자체는 크게 뭐 이슈가 되는 뉴스는 없습니다. 그냥 YG 엔터테인먼트 뭐 감사보고서 냈다는 뉴스 있고, 그리고 뭐 자기들 뭐 가수들 한 번씩 얘기 나오고, 뭐 중국 얘기 나오고, 뭐 특별히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맞죠? 근데, 좋은 소식이 몇 가지가 들렸고, 그리고 루비통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중국의 텐센트도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의 여건적인 부분이 있는데, 주가는 거기에 맞추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적인 상황 자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횡보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잡아주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팔고 넣을 자리가 아니라 지금 좀 더 보유로 하시고 기다리셔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십니까? 네. 자, 화면 보이시면 자 하단 권역에서부터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투매 자리가 꾸준히 나타났어요. 예, 기관이 팔고 나가는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돌파를 할 때는 항상 저가 권역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기관이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자리에서 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손이 바뀌는 자리였고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바닥 권역이 형성되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동참시켰는 것은 바로 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최근 들어서 저가 권역에서는 매도세가 꾸준히 나타납니다. 기관에. 고가 권역에서는 어때요? 기관에 매수세가 나타났던 자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고가 권역에서 매수를 하시진 않잖아요. 예. 저가 권역에서 매도를 하지도 않고. 예. 그런데 기관은 지금 고가 권역에서는 매수를 하고 저가 권역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지금 매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100% 싫으셨는데 지금부터는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가격은 최소 5만 5천원 이상 갑니다. 네. 이 정도 이렇게 흔들면 지금 정확하게 11월 달부터 현재까지 약 4개월 동안을 흔드는 과정인데요. 시세가 안 낡고 매집이 길어질수록 시세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5만 5천원까지 보내기 위한 정밀적인 작업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자리 팔 자리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자리가 저가 권역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더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두 달만 기다리셔도 되고요. 두 달 전에 뽑아냅니다. 아, 예.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말랐어요. 예. 예. 그러면 곧 갑니다. 그래서 매수가 근처까지 왔길래 예. 팔라고 해도 못 팔았거든요. 그냥 잘하셨어요. 그런데 또 떨어뜨리더라고. 이게 또 빠지더라고요. 예, 뭐 하루아침에 올라가면 뭐 그거 다 주식하죠. 뭐 안 그렇습니까? 예. 맞죠? 예, 예 선생님 예. 어차피 예금금리 1년 놔둬도 1.7%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씨 저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어우, 사투리 정말 심하세요. 네, 서울 분들 들으시면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 저 표준말로 얘기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 표준말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정말 표준을 쓰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문자 상담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인데요. 18만 5천원입니다. 자, 비중 50%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이거, 제가 강연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선, 그 대한민국의 조선사가 화랑을 이룰 때 유럽의 조선사가 대한민국의 저가 조선사로 인해서 침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럽의 조선사들이 피해를 보고 결국은 자빠지게 된 원인이 되었죠. 자,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의 저가 조선사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의 저가 조선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치고 올라오는 게 예전에 대한민국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이 우리가 유럽의 어떤 상황을 겪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전에만 해도 포르투갈이 범선을 만들어서 조선업이 정말 발달했습니다. 그죠? 범선을 만들어서 해외로 침략을 하고 포르투갈의 땅이 포르투갈 영이 이 아시아까지 넘어와서 바로 마카오라든가 이런 쪽이 포르투갈 영이 되었었죠. 자, 그걸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그들이 왜 범선 국가를 이룰 만큼 훌륭한 조선 국가였다가 몰락을 했느냐? 결국은 저가 조선 때문이에요.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침해를 당했다.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올라오더라도 상승의 제한적 요인이 있고 실적 때문에 발목이 잡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는 반등 구간에서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정말 많이 반등하다 싶으면 15만 원대예요. 15만 원 그 부근입니다. 15만 원도 딱 아니고 14만 한 8천 원 부근. 거기까지는 반등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조선이 지금 업황이 중국 때문에 침해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수주를 받아내고는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조선이 다시 화랑을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농업으로 다시 돌아가도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시 매도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셔서 죄송하고요. 자, 비중 50%나 실었는데 손실은 또 금방 좋은 종목군을 잡아서 손실은 보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힘 잃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받으시는 게 현명한 전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6180번님이 원익 IPS 매수가 12,600원 15%를 보내셨는데요. 그래요. 원익 IPS, 우리가 흔히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캐시카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군, 그리고 거기에서 라이징스타, 떠오르는 3D 낸드 플래시까지 같이 하고 있는 종목이 특별한 종목입니다. 그 종목이 바로 원익 IPS입니다. 그럼 원익 IPS가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유가 없지만 지금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 빠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어느 정도 전략적인 부분 자체가 가격 단가가 지금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던 권역은 제가 볼 때는 만 원대까지는 빠집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요 자리가 되겠죠. 만 500원에서 만 300원대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지켜보신 전략이 중요하겠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여기에 시세적인 부분 자체를 본다면 어때요? 양매수로 흥한 자 양매수로 망한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양매수로 올라온 종목 길게 가지 못합니다. 주인이 없는 주식이에요. 주인이 있으려면 누군가에 대한 단일 매수체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서로가 수동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같으면 지금 자리에서 짧게 정리를 하시고 이 종목이 정말 마음에 드시면 1300원대에서 1500원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저가 매수를 하는 전략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만 들어오면 온 스튜디오님 환해지고 있습니다. 자, 김보람 아나운서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왜 웃으세요? 좋아. 네, 오늘 새벽 미국 FOMC 결과에 일단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우세하기 때문인데요. 장 마감을 앞두고 코스피 예상 마감 지수는 2038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5% 상승인데요. 장중 흐름 살펴보면서 현재 지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47포인트의 갭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줄여나가다가 장 초반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일단 상승폭은 2030전 안착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지수는 2037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업종 중에서는 정유화학 조선주 다시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수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2700억 원 정도 매수하는 움직임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400억 원 정도로 매도 물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개인 쪽에서 200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은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은 조금 장 막판에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개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막판에 조금 더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상승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151만 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닷새 만에 조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5% 정도의 조정입니다. 현대차는 여전히 강한데요. 1.3% 상승이고요. SK하이닉스가 강보합, 한국전력도 1.5% 상승입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0.5% 상승, SK텔레콤이 3% 강세입니다. 포스코가 강보합, 네이버는 2% 하락이고요. 삼성 SDS가 1.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예상 마감 지수는 630포인트로 가리키고 있는데요. 0.3% 정도 상승 전환 마감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630선을 돌파하면서 출발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하락 전환에서 620포인트까지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낙폭도 줄여주는 모습이고요. 결국 상승 전환으로 마무리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지수는 63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자세하게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210억 원 매수고요. 개인 659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은 830억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장 초반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지만 외국인 쪽에서 오전장에 매수로 돌아섰고요. 개인의 매수 물량도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결국 상승 전환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볼까요? 셀트리온이 4.6%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악재 속에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다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지만 일단 시총은 9조 원에서 6조 원대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동서가 1.5%, 메디톡스도 상승이고요. CJ E&M이 2.5%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컴투스 다시 0.8% 하락, 이오테크닉스가 3.8% 약세입니다. GS홈쇼핑은 강보합이고요. 내추럴엔도텍 다시 힘을 내면서 10% 가까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 업종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주가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미약품은요, 미국 업체의 8천억 정도의 규모로 신약 기술을 수출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급등했는데요. 주가는 2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주당 2만 7천 원 상승이고요. 광동제약과 보령제약 52주 신고가 경신,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바이오 모두 연중 최고가로 올랐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고요. 두산그룹도 전반적으로 표정이 좋아서 한 판을 묶어봤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5.4% 상승, 나머지 두산그룹주도 강보합권에서 5%까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춘절효과 기대감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 묶어봤는데요. 지난달 춘절효과로 중국인들의 유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죠. 호텔신라 그리고 무드투어, 하나투어, 면세점 관련주까지 모두 오르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직전 시장그룹 짚어드렸습니다. 네,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자, 바로 네. 목요일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급격한 상승세로 마감이 된 듯 보입니다. 일단 코스피 거래소 시장은요, 9.44포인트가 오른 2037.89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2.84포인트가 오른 631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다는 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얘기드렸던 낙관적 관점 유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참고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식시장이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늘 확신을 가지고 얘기 드렸던 종목군들이 급격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관리 종목이었지만 제가 가장 강하게 얘기 드렸던 현대페인트가 금일도 9%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2,800원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확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결국은 많은 공부와 그리고 많은 자료 수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다시 한번 꼭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확신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죠. 네. 예. 저희는 주식 전문가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저에게 정답을 원하고 저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를 따라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가장 올바른 지름길이라는 거 꼭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집중 투자, 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이상로 멘토나 저나 늘 집중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분산해봤자 여러분들 1년 열심히 하시지만 크게 수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중 투자는 결과적으로 번호표만 기다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1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이상로 전문가입니다. 예, 이상로 전문가입니다. 예. 아, 그, TV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겠습니까? 예.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겠습니까? 아, 이상로 멘토님 목소리 그대로 들려요. 예, 어, 네. 수학이 너머로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가장 궁금하십니까, 선생님?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매수가하고 비중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아, 92만원에 100%예요. 92만원요? 예. 92만원에 100%? 예. 예, 어떤 게 궁금하신데요? 그 뭐 한 200만원까지 갈 수 있는가 하고 몇 년 또 더 기다려 보려고요. 그래요. 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0만원까지. 자, 일단은 결론은 못 간답니다. 자, 왜 못 가요? 예? 왜 못 가요? 예, 못 가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세요. 자, 첫 번째는 이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 자체를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 주가상의 움직임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가권역 자체 이 자리 자체를 돌파를 하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는 90만원대에서부터 지금 요 자리 130만원대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었고 우리가 이전에도 삼성전자는 햅틱 시리즈라고 하는 휴대폰도 팔았고 여러가지 휴대폰들도 많이 팔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주가는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 주가 자체를 158만원을 찍고 난 다음에 빠졌다는 거죠.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이 처음 상승을 할 때는 2012년도에는 바로 태블릿 PC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는 바로 전자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겠죠. 하지만 이 가격 권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기 전자결제라든지 안에 태블릿 PC 시장에서의 명확한 캐시카우가 형성이 돼야지만 이 가격대는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르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다라고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판매를 하면서 주가가 같이 오르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랐다는 것은 출시를 하고 난 다음에는 판매량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변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원화의 약세 과정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베네핏을 보면서 이익을 보기보다는요 다른 여타의 종목분들과 키 맞추기 그리고 거기에서 자동차 업종들이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은 자동차 업종에서 더욱더 베네피시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58만원을 돌파하기에는 현재의 재료만으로는 힘들다. 뭐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된 그리고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보세요? 아, 네. 이게 여보세요? 예. 그 200만원이라는 게 지금 삼성전자가 해외를 비교하면은 예. 싼 주식이에요. 예.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주식은 전부 다 이게 가치의 예. 상승이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근데 뭐 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선생님 본인이 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근데 전부 다 다른 거 다 싸다고 해도 결국 다 올라가잖아요. 딴 거 다 뭐가 올라갑니까, 선생님?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다 주식하지. 보면은 뭐 개떡 같은 주식도 다 올라가더라고. 에이. 근데 삼성전자가 망하면은 예.
우리 학, 코스피 저 지수는요, 바닥에 바닥. 그래요. 근데 그 주식이 안 올라가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거는 선생님에 대한 판단이시고요. 그거는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지수에서 계속 간다는 말, 계속 간다는 선생님, 선생님. 예. 예. 이게 주가라는 것은요,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라는 게, 예, 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선생님의 의견이 정거를 하시다면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그 최고, 이게 박사, 최고, 그 분야들 다 쓰고 있는데, 그 주식이 안 간다면 이거,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의견이 그래 하시니까요. 선생님께서 판단하셔서, 저희는 도움만 드릴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도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선생님도 선생님 의견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판단은 선생님 의견에 결정에 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아시겠죠? 전에 망가질 때 막 150까지. 죄송합니다. 예, 뒤에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전화를 이만큼 토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투자에 대해서, 저희는 조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못 받아들이시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본인마다 또 취향이 다른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투자 조언을 해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조언에 대해서 흥분을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컴투스요.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8만원. 18만원. 비중은 네. 얼마나 되세요? 70%. 예. 18만원에 70%나 들어가신 이유를 제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그게 워낙 좋다고 해서, 20만원이 넘었었는데, 어제. 예. 갑자기 이렇게 막 빠지네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주가라는 것은 분명히 저점과 고점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그죠? 네. 18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고점 부근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밀려 내려왔었던 자리였고, 20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18만 원에서 20만 원 차이가 2만 원 차이입니다. 그죠? 그러면, 네. 20만 원에, 비해서, 2만 원이 더 올라간다.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한 10% 정도의 차이인데, 그 10% 차이보다는 떨어졌을 때 리스크가 더 판단이 크다고 하면 확률상으로는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무리 주변에서 좋다고 얘기를 해도, 제가 이거를 12만 원대 얘기 드렸는데, 12만 원대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부터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20만 원까지 보시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마 프로그램을 띄엄띄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들어가신 케이스고, 지금 컴투스가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컴투스가 지금까지는 혹시 TV에서 광고를 보신 적 있으세요? 컴투스 광고를. 네. 어머니? 여보세요? 네. TV에서 네. 혹시 컴투스 광고를 네. 보신 적? 예, 예. 없으시죠? 여보세요? 네. 아, 근데 어제 현대증권 거기에서 28만 원이라고 그렇게 목표가를 올리셔가지고 조금 더 봐야 되겠다 했거든요. 네. 아니, 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머니 얘기를 하실 거면 여기 전화하실 필요가 네. 없죠. 그죠? 네. 그런데 제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네, 그래서 궁금해서요. 네.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컴투스가 최근까지는, 광고도 한번 제대로 없이 게임들이 인기가 있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는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TV에다가. 네. 그럼 더 좋아질까요? 네, 네. 아니죠.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출의 한계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걸 마케팅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네. 보통 보면 우리가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는 빠진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마케팅 비용 지불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는 수익성 구조에서 굉장히 좋은 측면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는 거침없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게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마케팅 비용 지출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 매출의 한계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어머니 그거를 전혀 이해 안 한 상황에서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 들고 가신다는 얘기인데 그들은요 리포트를 좋게 내놓고 물량을 버립니다. 늘 증권사들이 그래왔어요. 아... 네. 근데 그거를 보시고 네. 더 가져가신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 고점 영역이라면 들고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나마 조금 수익 중이시니까 내일이라도 수익 중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거보다 상승폭을 크게 해서 갈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면 내일이라도 심리상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이거는 16만 원대까지 다시 빠졌다가 올라온다고 봐야 돼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보세요.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참 광고비, 즉,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회사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측면입니다. 그것은 일단은, 판관비의 어떤 증가를 보이는 거고, 재무제표상의 안 좋은 부분을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네. 예, 오늘 좀, 네. 네. 저희가 이상한가요? 네. 시청자분들이 이상한가요? 저희가 이해를 시켜드려도 이게 참, 피드백이 잘 안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얼마든지 여기서 좋은 종목군들 또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이게 화면이 갑자기 또 꽉 차게 느껴지면 당황하실 수도 있으신 예, 같아요. 부담감이 생기시는 모양입니다. 예. 예. 정재원 멘토가 얼굴 작긴 작은 모양이네요. 예, 그런 거 봅니다. 예, 제가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이상무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아, 예, 열심히 합니다. 자, 예, 어떤 예. 종목 궁금하십니까? 현대 로템이요. 현대 로템이요? 예. 아,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2150원에. 2150원에? 예, 10%입니다. 10%시고요? 예, 여기 언제까지 한 10%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가 전화드렸습니다. 그, 선생님이 좀 사신 지 좀 되셨죠? 시간이. 예. 예. 맞죠? 예. 일전에도 그 현대로템을 상담을 한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1월달에 했습니다. 아, 저가에서 매수를 좀 더 하셨나요? 조금 더 했습니다. 아, 하셔서 낮춘 거죠? 예, 예. 예, 그렇게 하셔서 이제는 2150원 되신 거죠, 맞죠? 예, 예. 예, 잘하셨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예. 지금도 또 마이너스잖아요, 맞죠? 예, 예.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올라오다가 뉴스가 또 뭐가 나오냐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은 이미 주가가 빠질 때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부러 더 빼는 거예요. 예.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선생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로는 주가는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 요 자리 자체가 18,000원, 19,000원 자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이 자리 밑으로 원래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증가를 하죠. 바닥권역에서. 예, 예. 투매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를 물량을 잡아먹는 애들은 개인들은 털고 나갈 때 누군가는 또다시 물량을 챙겨가야겠죠. 그 챙겨가는 게 바로 주포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 자리를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10%만 수익 난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잠깐 체크해볼게요. 자, 여기에도 한 번 했고 단기적인 부분이 있고 여기도 한 게 있죠. 24,000원, 27,000원 그 가격 권역이 목표가를 조금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예. 그 정도로 오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릅니다.
지금은 이게 적산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연속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만져주지 않으면 이런 부분 연속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거래량 없이 오른다는 것은 이미 매집이 끝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르는 거고 자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이미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어떤 사업을 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차를 다시 한번 만들고 해무라는 기차를 만들고 지금 호남선이 다시 한번 더 열리고 그만큼 좋은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보다는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바로 기저효과가 1분기 그리고 2분기에는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좀 더 보유하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요, 늘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점만 좀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저희가 산업적인 분석 차원에서, 정확한 얘기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노력인데, 가끔, 본인이, 시청자분들 중에, 본인이 듣고자 하는 얘기만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상담이 필요 없습니다. 본인께서 알고 계신 내용을 믿고 확신을 가지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늘 정재원 멘토님이 출연을 안 하셨는데요. 정재원 멘토님 강연회가 NH투자증권 미아지점에서 3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고요. 그리고 제 강연회가 창원에서 있습니다. 똑같은 3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고 NH투자증권 창원 WMC 지점입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남동에 위치해 있는 서울 아동병원 2층에서 하니까요.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님도 강연이 있으시죠? 네. 그 좋은데네. 창원에 있는 서울 아동병원입니다.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찾기 예. 상당히 쉬우실 것 같고요. 혹시 서울에서 있는 창원의 아동병원 찾으신 거 아닐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자, 저는 갑자기 화끈화끈거리네요. 저는 동부증권 인천 지점입니다. 저는 인천 지점인데 요거는 사실상 부평에 있습니다. 예, 그 장소가 지금 굴포천역 8번 출구고요. 서울 지하철역 지하철 7호선을 타시면 굴포천역 8번 출구에 내리시면 되겠고 메디캐슬 빌딩 2층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가비는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들께 프리하게 저희가 강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십시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